너무 과하시네요. 오늘은 상처로 인해 주인에게조차 마음을 닫아버린 강아지 백구와 그를 다시 품어주고 싶었던 주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려 4년 만에 처음으로 주인의 손길을 받아들인 백구.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백구는 원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강아지였습니다. 태어난 지 13년 동안 주인과 형제 강아지들과 지내면서 매일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4년 전 백구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의 남편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남편을 돌보느라 매일 바쁘게 집과 병원을 오가던 주인은 어느 날 급하게 나가면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나가고 말았어요. 다음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백구와 형제 강아지 두 마리가 함께 사라졌던 겁니다. 주인은 남편 곁을 지키느라 멀리까지는 찾으러 갈 수 없었고 집 근처에서만 간단히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백구는 상처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지만 형제 강아지 두 마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백구는 예전에 그 백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주인 곁을 좋아하며 다가오던 백구가 이제는 주인이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면 잔뜩 움츠러들며 몸을 떠는 겁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주위를 경계하며 자신만의 공간으로 피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몇 달 후 집 근처에서 주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제 강아지 두 마리가 심한 학대와 중독 증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백구가 가족의 곁을 떠나 그렇게 지내온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일이 백구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건 분명했습니다. 주인은 그 후 남편마저 병마로 잃고 큰 집에 오직 백구와 단둘이 남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아픔으로 한동안 무기력했던 주인은 이제 백구에게라도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싶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며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백구를 돕고 싶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에 따르면 백구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이 다가오는 것조차 위협적으로 느끼는 상태였죠.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이 백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로 인해 간단한 행동조차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라고 했어요. 전문가는 백구가 조금씩 주인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거울을 활용한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주인과 백구가 거울 앞에 함께 서서 서로의 모습을 마주할 때 백구는 처음엔 겁에 질려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하지만 주인이 거울을 통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백구에게 계속해서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었죠.